얼굴이요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다 피부 막 되게 안 좋아지지 않아요? 네. 왜냐면 좀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 데뷔작 할 때 뭘 모르잖아요. 캐스팅은 됐는데 데뷔작에서 뭐예요? 눈물, 나쁜 영화가 뭐죠? 눈물 할 때. 아, 눈물이구나. 근데 저를 살 왜 뺐냐면 되게 통통했었거든요. 67kg인가 그랬는데 감독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집 나온 아이들이고 어, 예민한 그거니까 살을 빼야 된다. 근데 한 달 반밖에 없대요. 근데 별 생각 안 하는데 계약서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약서 보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배 어길 씨 막 이런 거.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크게 오는 거야. 왜냐 모르니까 나는 안 빼면 미약금 미약금 될까 봐. 그리고 막 그때는 집이 넉넉하지도 않을 텐데 괜히 그래서 저도 거의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49kg까지 뺐어요. 그래서 제가 거식증 걸렸을 때 느낌이 뭔지 알아요. 저도 계속 토하고 그런 맞아요. 다음에 또 저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감기 걸리면 안 나요. 맞아요. 한 달 이상 한 가고 한 달 이상 가고 면역력이 네. 그래서 제가 그 영화 하고 나서 어떤 능력을 갖게 됐냐면 저는 지금도 구토하거나 그런 신이 있잖아요. 저는 그럼 그냥 제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 너무 많이 그래서. 네. 아니 그럼 소정 씨는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먹으면 몇 칼로리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딱 나와요? 네 항상 외우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럼 본인이 내가 오늘 먹었던 거? 예, 한번 다 얘기해봐요. 그냥 아침에 100g이라고 치면요 사과 100g 뭐 50kcal, 양파 35, 양상추 11, 브로콜리 30, 어머 파프리카 20. 그럼 광어 이런 거 40kcal. 광어 이런 거 안 먹어? 아, 회도 있어요. 아, 그래. 거의 80에서 90칼로리 되는 참치회 같은 건 110칼로리 그럼 자, 아, 100g에? 네, 지금 다 100g당 얘기하는 네. 거죠?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을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루에. 원래 아, 하루에 이게 예전에는 막 하루에 200칼로리 이하 이러면 사과 하나가 15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제일 심할 때는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뭐 원래 남자가 한 2000칼로리 하루에 넘죠. 여자가 1500에서 뭐 2000 사이라고. 아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여자들 제일 저기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원래 이게 저기 이 사이즈가 좀 줍니다. 네. 가슴 사이즈가. 네. 많이 줄죠? 많이 줄었는데 그 다행히 어머니가 유전... 이야... 야, 그 하나의 끈을 놓지 않네. 하나의 끈. 어,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거기선 포기하지 마요. 네. 거기선 절대 네, 양보하지 마요. 아, 그래요? 오, 다행이네, 그럼. 나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말이죠. 레이디스 코드가 일주일이 왜 안 됐냐면 오늘 이유를 찾았네. 이렇게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굶고 뭐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아, 잘 될 리가 있나. 그 에너지가 건강해야 에너지가 굉장히 네, 필요한데. 그러면 한 두 달 후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요. 대신에 한 45kg이지 45kg. 그래서 한 7kg만 찐다고 약속하면 그래 45에서 47 딱 좋아요. 45하면 다시 출연해요. 그리고 인증 샷을 저희한테 체중계를 여기서 줘야지 보내주세요. 어. 그럼 사무실에서 뭐 요즘에 제일 신경 쓰고 있구나 특훈하고 있는 거 뭐 있어요? 걸리세 씨한테 요즘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무실에서 신경 쓰는 건? 저 같은 경우는 발음 교정을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제가 북한 사투리를 쓴다고 북한에서 왔다는 그런 소문이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말해주세요. 근데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 조총련 계열의 학교 다녔어요? 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집 근처에 있는 이제 한국어를 배울 맞습니다. 때가 이제 조선학교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조선학교를 다녀서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의 뭐 성향이 그쪽이 아니라? 네. 아니 원래 부모님들 성향이 그러면은 네.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아, 뭐 입학을 시켜요. 네. 네. 북한 말을 배우다 보니까 친구 같은 단어도 동물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어머. 진짜로. 아니 근데 아니, 원래 동무도 우리 말이에요. 우리 말이긴 한데. 그쵸? 근데 이분이 내가 이거는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분이에요. 저기 뭐 집도 좀 괜찮고 명문대 나오고. 일본에서 어디 나왔죠 대학교? 세계 대학이라고. 오 그래 그래. 10년 안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아니죠? 일본 사람 아니죠. 네, 저 일본 사람은 아니죠. 순수 한국인이에요. 제가 보고 저 친구 언니도 이쁘고. 언니도 굉장히 이쁘고. 아니 왜냐면 저 친구 옛날에 라디오에 나왔었는데 네. 집안도 좋고 아주 언니도 이쁘고 저 친구도 뭐 미스 뭐 일본 출신이래요. 네. 그리고 제가 어머님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같은 헬스장이었어요. 권혜주 씨랑. 네. 네. 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대박. 봉태규? 네, 헬스장에서 뵀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무슨 실수? 안티가 안 했겠지 뭐 누군지 몰라가지고 선배님께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맞춰 뒤에서 맞춰
맞아. 아, 모습을 봤어요? 오늘 열을 했어요. 기체를 좀. 아이고. 아니, 거기가. 맞아, 맞아. 아니, 샤워실 어떻게 남자 여자가. 아니, 그게 왜...